재밌게 놀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우리 친구들 열심히 잘 놀고 있고 우리 언니들도 재밌게 놀고 있나 보네요. 네. 오늘은 뭐 하고 놀 거예요? 짜잔. 우와. 피아노요? 멜로디요. 네. 멜로디언 가져왔어요. 왜 가져왔을까요? 리브로님 멜로디언 갖고 왔던 건 우리 노래 만들기 했던 거 그거 때문에 갖고 왔나요? 맞아요. 제가 네. 연주를 할 거예요. 와, 와. 지난번에 우리 리브로님 연주하기 힘들다고 저한테 얘기하지 않았나요? 자, 숨도 오셨던 언니 기억나는데요. 밥 많이 먹고 가서 잘할 수 있어요. 잘할 수 있나요? 자, 제가 연주를 하면 네. 이 노래의 제목을 맞춰보셔야 돼요. 네. 자. 저 잘 맞출 수 있을까요? 주지 언니하고 잘 맞춰요. 시합인가요? 할게요.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 울면 안 돼. 빅! 울면 안 돼. 정답! 아, 맞아. 제목을 말 안 했다. 고마워요, 주지 언니. 주지 언니 덕분에 제가 제목을 맞췄어요. 맞췄어요. 자, 이번에는. 네. 그 다음 연습 많이 하고 와야 될 것 같아요. 나 알 것 같은데. 나 주지 언니 알 것 같죠? 네. 그러면 제가 울면 안 돼 맞췄으니까 주지 언니에게 기회를 줄게요. 기쁘다. 구두 오셨네. 땡! 되었습니다. 그러면 스티커 붙이면 돼요, 여기에 이제? 네, 이제 꾸며주세요.
아, 예쁘게 꾸며야겠다. 색종이를 붙여도 되고, 스티커를 붙여도 되고, 그림을 그려도 되고, 우리 친구들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스티커 붙이는 거 안 좋아하니까 그냥 이렇게 해도 돼요? 스티커 붙이는 거 안 좋아하세요? 네. 엄청 좋아하는 걸 알고 있는데? 엄청 좋아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붙여볼게요. 리본 언니 같아요, 리본 언니. 오, 리본! 완성! 저도 완성! 예! 우! 자, 우리 무슨 노래 불러볼까요? 기쁘다고 주우셨네. 좋아요. 시작! 기쁘다고 주우셨네. 선백성 맞으러. 그러면 울면 안 돼 해볼까요? 시작!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게 선물을 안 주신대. 진짜 안 줘요? 주실 거예요.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친구들. 자, 오늘 우리 친구들 이렇게 재미나게 언니들과 함께 마라카스를 만들어 봤어요. 우리 친구들도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재밌는 마라카스 만들면서 친구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노래 부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12월 25일 그날을 기뻐하면서 기다리면서 우리 함께 노래하고 즐거운 겨울을 크리스마스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요? 건강하고 씩씩하고 맞아요. 즐겁고 건강하고 씩씩하게 지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또 만날까요? 안녕. 우리 모든 친구들 안녕.